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도 국민다이기들을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카키색 화분에 아메치스와 요거 두 개를 심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국민다이기 두 가지 종류를 데려왔어요. 국민다이기 요거는 러스비예요, 러스비. 러스비 요거는 2,000원씩 두 포트를 데려왔고요. 치설송 요거는 1,000원씩 다섯 포트를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1,000원, 2,000원 국민 다이기를 가지고 요 수제 화분에다가 한번 또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작품에 들어갑니다. 갈색 화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흙을 화분 포트에서 화분을 꺼냈는데요. 요거 한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치설송 5개 하고 요거 러스비 두 포트를 뿌리 정리를 잘 해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뿌리가 좀 말라 있어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여기다가 깔아줍니다. 배수층 한 토벌로 깔아줬고요. 다음에 흙으로 심어줄 곳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흙을 요거는 이제 좀 아이들이 얕은 아이들이라서 흙을 아주 꽉 채워줍니다. 화분에다가 거의 한 1cm 정도만 남겨두고 꽉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러스비는 제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심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다 심고 치설송은 이제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심어줄, 쪼르르 가장자리에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구상을 했고요. 일단은, 요거 러스비부터 심습니다. 얘도 심어줘요. 같이 요게 이제 뿌리가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같이 모듬으로 심어줍니다. 같이 군생으로 자란 아이들이라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모아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게 러스비는 그렇게 아주 크게 잘 자라는 그런 형은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치설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빨리 자라는 형은 아닌데, 요게 이제 크게 자라면 이렇게 늘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요. 일단, 치설송 여기다가 심어줘 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치설송 이쪽에다가 또한 군데에다가 심어줘 봅니다. 네, 이것도 여기다 심어줘 봅니다. 빡빡이 심기보다는 좀 지금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또 하나 심어줘 봅니다. 러스비가 이쪽으로 하나가 좀 하나를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고요. 치설송 여기다 하나 마저 심겠습니다. 물을 좀 적셨더니 흙이 좀 묻네요. 네, 치설송 여기다가 하나 마저 심어줍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묻혀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꺼내주면서 여기다가 흙을 더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심었는데, 여기에 이제 빡빡하게 심어주려면 흙을 조금씩 더 채워줘요. 흙을 좀 다져주고요. 흙 다져줍니다. 흙을 다져주고, 여기다가 흙을 좀 넣어줍니다. 흙을 더 채워줘요. 빡빡하게 다져놨으니까 흙을 조금씩 더 채워줍니다. 뿌리가 보이니까 흙을 더 채워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위에 조금 이제 뭐 물도 묻고 젖고 해서 제가 요거 좀 털어줍니다. 이걸로 털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깨끗하게 위에 정리를 해줬고요. 마지막에 여기 위에다가 복토를 한 더블로 좀 해줍니다. 한 더블로 이렇게 조금씩. 네, 이렇게 한 더블로 마무리까지 했고요. 마무리해서 한번 예쁘게 보여드리면서 키우는 법 등을 좀 알아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러스비와 치설송을 분갈이를 했어요. 요거는 두개다 춘추형 식물이기 때문에 같이 합식을 해서 심어도 둘다 아주 잘 자라고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러스비는 분홍색, 엷은 분홍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다육이에요. 그리고 치설송은 아주 진한 진 분홍빛 그 색감을 띠고 있잖아요.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면. 그래서 요거는 또 아주 매력적인, 아주 매혹적인 그런 색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다육이가 은근히 핑크빛으로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다육이들이라서 제가 합식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 치설송은 지금 이렇게 꽃멍울이가 맺고 있는데요. 요 꽃을 피면 요것도 또 분홍색 예쁜 꽃을 피웁니다. 요두 개는 둘다 이제 춘추형 식물이라서 다른 다육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키우시면 되고요. 물 주기도 이제 흙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이 하엽이 쭈글거리고 약간 잎이 쭈글거릴 때 저면가스로 듬뿍 하루 동안 물에 담가놨다가 물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병충해를 대비해서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른 달걀과 마찬가지로 햇빛하고 바람을 엄청 좋아해요. 요즘에 가장 좋은 시기죠. 햇빛과 바람을 보여주는 시기로서는 노숙을 시켜주면 좋고요. 노숙을 안 하더라도 낮에는 햇빛과 바람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노숙을 시켜주실 때는요, 새떼를 좀 조심하시고요. 새떼를 위해서는 꼭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 형상이라든지 뭐 태극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러스비와 치설송 국민 다육이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